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모렴치에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이틀 전 독도는 일본 땅임을 주장하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어제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모르는 듯 어젯밤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통화로 굳건한 협력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일본의 모렴치에는 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강제동원 문제는 하등 중요치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거부하는 일본 정부와 대체 무슨 협력을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2년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빙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고 재무장 계획을 방조하고 핵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며 얻은 것이 고작 뒤통수라니 정말 한심합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들 문제가 사소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모욕적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답해보십시오.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가 파산했음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밑빠진 독에 물붓듯 한심한 대일 외교를 과시할수록 국민에게는 더욱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대일 굴욕 외교가 파산했음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국민의 자부심을 세우는 외교를 하기 바랍니다.